그래, 우리 박시자성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나는 일을 해야 되고 내 입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한해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너무 심해. 마찰이 너무 많아. 충돌이 많단 얘기야. 주변 사람하고의 충돌, 내 지인하고의 충돌, 내 가족하고의 충돌도 많단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시자성 같은 경우에 머리가 안 아플래 안 아플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 박시자수는 내가 무엇을 한다 치면 거기서는 내가 1등을 해먹어야 되고 내가 뭘 이뤄내야 된다면 꼭 이뤄내야 되는 사람이 우리 박시자수야. 아셨어? 우리 박시자수 같은 경우에 올해 그 누구하고의 마찰이 있거나 충돌이 생기거나 어떤 시비거리가 된다면 그냥 내가 잘했어도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 아셨어? 지금 음력 7월 달이거든? 한 달만 참아, 요번 달만. 요번 달만 참고 넘어가면 괜찮아. 아셨지? 네? 음력 8월부터는 그래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운으로 인해서 내 생활 자체가 좀 바뀔 거야. 응? 내가 지금 당장 있는 자리에서 이동이 된다 해도 이동은 안 돼. 아셨지? 그 자리가 내 뿌리야. 아셨죠? 그러고 올 겨울 지나 내년에서는 내년 세월에는 어디 이동이 든다 소리가 나와. 이동이 뭐냐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직업군이 바뀌던 아니면 뭐가 이렇게 새로운 게 들어온다 소리가 나와. 진짜요? 우와? 왜? 네. 제가 바라던 거거든요. 바라던 거라고? 네, 몇 음력 한 언제쯤일까요? 내년 초야, 내년 초. 진짜요? 제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내년 초에 그래.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참뭐 이렇게 좋아. 아니, 너무 예기치 못한 너무 행복한 말을 들어가지고. 그렇다 해. 우리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고마워해. 와, 선생님 너무 진짜 오늘 잘왔네. 진짜 힐링이 됐어요. 그 그렇다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 있는 자리에서 옮기게 되면 더 지금보다 나은 자리로 옮길 거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쪽으로 갈 아, 뭐 소름 거야. 돋아. 아셨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고 올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좀 버려. 그냥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아깝더라도 버려.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그건 알고 그러니까 그냥 버려. 아셨지? 있어. 네. 하고 꿈이 있어? 꿈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방금 너무 제가 원하는 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현실적인 앞만 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있는 단체에서 좀더 이제 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저의 목표죠. 그리고 대통령상을 타는 게 이제 뭐 가장 가까운 네, 미래의 꿈이라고 할까? 대통령상도 대통령상이지만 네. 우리 자손나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본인한테 맞는 자리기는 해. 그좀일 자체가. 아, 이리요. 근데 내년 세월에는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인기를 얻어먹고 살 수가 있는 사람이야. 아셨지? 그러니까 관리 잘해. 아셨어? 아, 너무 감사해요. 뭘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하긴 본인. 그게 내년 초쯤이라고요? 하고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좀잘좀 한번 해보셔. 네. 아셨지? 큰 무대에서 놀아야지. 큰 물에서 놀아야지. 뭐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셨죠? 네. 궁금한 거 없지? 제가 지금 집을 빼야 되게 생겼어요. 제가 문제가 터진 게 이거예요. 뭐 아까 뭐 인간관계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지금은 아직은 없고 그 원래 평생에 저는 약간 구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아니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이제
집이 제가 이게 2년이고 10년, 2년씩 재계약 LH로 계속 하는 건데 갑자기 그쪽에서 신혼부부 전용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신혼부부가 아니면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1월에 집을 빼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내년 1월에? 네. 근데 저는 그게 생각이 없던 일이에요. 괜찮아. 근데 그게 어차피 내년에 옮겼어야 돼. 그러니까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네. 내년엔 초에 뭔가가 이루어져서 옮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집 자체도 옮겨야 되잖아. 네. 그렇게 옮기게 된다고. 그래서 어제 그 거기 전화해가지고 막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거기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지만 막 울면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 하면 이러니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대요. 그래서 4월 달까지 집을 알아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동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게 잘 된 일이네요. 어차피 옮겨야 되는 일이었고 와, 어차피 옮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아 진짜요? 와, 저 그것 때문에 골머리가 썩어가지고. 골머리 썩지 마. 와, 진짜 엄청 울었다니까요. 울지 마. 왜 울어? 울지 마셔. 아셨지? 그러고 애들 가르쳐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런 제가 그런 기회가 자꾸 오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돈 욕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해내는 거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주어진 것에 대한 그건 있는데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그렇게 없어가지고 다 안 하거든요. 애들 좀 가르쳐. 학교 나가서 아니면 개인으로 들어오는? 개인으로. 진짜요? 저 그 정도로 해도 될까요? 전 아직은 좀 그렇게. 그렇게 하셔도 돼. 그래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중에서도 빚을 바랄 수가 있고 본인 개인적으로 해도 빚을 바랄 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오. 아셨죠? 네. 그러면 제가 자리 이동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어느 쪽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오죠? 지금보다 나은 자리라고 얘기했잖아. 네, 지금보다 나은 자리. 대중 앞에 설 일이 많대. 올해 다른 곳에서 본인한테 어떠한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 제의를 받으셔. 네. 아셨지? 그래서 본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인들한테 박수 받고 환호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아셨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니까 제의를 좀 받아들이셔. 끊어내지 말고. 네. 아셨지? 끝! 감사합니다. 뭐 볼 게 있어야지.